뮤지컬의 대모이자 영원한 가요계의 디바 윤복희 씨.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궁금한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희 씨는 1978년 남진 씨와 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쭉 독신으로 혼자 지냈는데요. 남진 씨와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이 총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특히 최근 2023년 3월 윤복희 씨는 다른 데서는 못했던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겠다며 남진 씨와 왜 헤어졌는지 새로운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장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새로운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45년 만에 이 사실을 털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복희 씨는 첫 남편 유주용 씨와 결혼해 살다가 남진 씨와 스캔들이 나자 유주용 씨와 이혼하고 남진 씨와 결혼해서 3년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녀는 2011년 4월 20일 무릎팍도사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보라고 홧김에 그만 남진 씨와 결혼했고 그렇게 사실은 남진 씨를 이용한 것이라고. 사랑을 고백한 순진한 남자를 이용했다며 그 당시 자기는 나쁜 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뒤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그녀는 결혼 반지를 남진 씨에게 되돌려주며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방송에서 윤복희 씨는 남진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첫 남편 보라고 그를 이용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남진 씨와의 결혼과 이혼은 모두 사실이었다고 인정했는데 결혼식을 올린 것도 사실인 것이고 헤어진 그렇죠. 것 또한 사실이지만 무릎팍 방송 후인 2011년 12월 28일 여성조선 잡지에서는 남진 씨와의 결혼 자체를 부정합니다. 윤복희 씨는 남진 씨와의 떠들썩한 결혼과 이혼 스캔들은 모두 가짜라며 나는 유부녀였다. 유주용 씨와는 1985년에 이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남진 윤복희 씨의 거짓 결혼은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고 해요. 윤복희 씨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 느낀 게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였죠. 남진 씨에게 집까지 모두 주고 딱 30만 원만 주머니에 넣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 증언은 첫 번째 증언보다 더욱 충격적입니다. 윤복희 씨가 1985년에 첫 남편 유주용 씨와 이혼했다고 하면 아주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 윤복희 씨가 직접 한 말과 당시 나온 기사를 토대로 팩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윤복희 씨는 1968년 유주용 씨와 결혼했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유부녀인 상태에서 1975년 9월 남진 씨와 약혼식을 치른 뒤 동거를 합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남진 씨의 75세 된 어머니와 오빠 윤한기 씨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동거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사니까 결혼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죠. 이 기사에도 윤복희 씨는 남진 씨와 1978년 이혼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유주용 씨와 1985년 이혼했다고 하면 남진 씨와의 동거 기간 내내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윤복희 씨가 출연한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도 그녀가 유주용 씨와 10년의 결혼 생활 후 파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유주용 씨와 1968년 결혼했고 남진 씨와는 1975년부터 동거를 시작해서 1978년 헤어졌기 때문에 유주용 씨와 10년 결혼이면 남진 씨와의 동거 기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유부녀인 상태에서 다른 남자랑 동거한 것이 맞게 되죠. 또한 남진 씨와는 약혼만 한 상태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짜 결혼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윤복희 씨는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진 씨와 헤어진 뒤 다시 유주용 씨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 자신이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부녀인 상태에서 남진 씨와 살았다는 것도 충격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밝히지 않는 새로운 사실을 또 밝힙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송승헌의 원더풀 라이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자기가 차기도 하고 차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즉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유지용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윤복희 씨는 남진 씨에게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느 날 남진 씨가 미국 공연을 다녀와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윤복희 씨는 너무나 쿨하게 그에게 재산을 다 줄 테니 그녀랑 정식으로 결혼하라고 하면서 그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과 다르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기절했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여자를 알게 됐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지금부터 지금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그 여자하고 정식으로 결혼해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절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녀가 가사를 지은 노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녀는 이 노래가 가스펠송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남진 씨와의 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만든 노래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윤복희 씨가 남진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가 한 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첫 남편 유지용 씨와 헤어진 이유를 자존심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센 여자였어요. 그럴만하죠. 윤복희 씨는 천재 소녀로 6살부터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며 이름을 날렸고 15살부터는 최초의 한류 아이돌로 해외를 누비며 미국, 영국에서도 공연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당대의 가창력이나 풍부한 감정 표현 면에서 그녀를 따라올 자가 없었으니 누구보다 자존심이 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바로 헤어지기보다는 돌아오라고 붙잡잖아요. 그런데 윤복희 씨는 자존심 때문에 남진 씨를 그냥 보내준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너무나 크게 다친 그녀는 무릎팍도사 방송에서도 자기는 남진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전 남편 보라고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역시 자존심 때문에 남진 씨가 딴 여자가 생겨서 헤어졌다는 것도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야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남진 씨와 헤어진 것이 78년도고 2023년도에 털어놓았으니 무려 45년이 걸린 셈이네요. 그녀의 이런 행동은 그녀가 언급한 자존심 외에는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자존심 따위는 부질없다는 생각에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윤복희 씨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죠. 자서전을 쓴 적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서전에서조차 그녀는 5%만 털어놓고 나머지 95%는 자기만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힘든 기억은 삭제했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 처사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녀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너무나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 기원할게요.